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만 3년이에요. 네. 만 3년이면 사실 어른들이 봐도 참 긴 기간이거든요. 태어나서 3살이 되는 시기까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봤더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것도 이제 보고서에 많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네.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는 게 네, 오늘은 날지 않는 꿈도 괜찮아의 저자 김선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날지 않는 꿈도 괜찮아 저자 김선현 교수입니다. 아, 저는 2015년 그림의 힘이라는 책으로 이제 작가님의 존재를 처음 알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이번에 쓰신 책을 보고서 뭐 제가 제 생각은 그림의 힘이 워낙 잘 됐으니까 그림을 갖고 계속 이제 책을 쓰실 줄 알았는데 이번 책은 작가님의 개인적 도전에 대한 얘기들,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자녀가 네, 또 청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상담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제 청년일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인식하게 청년들 하면 어른들 눈에 봤을 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데 사실 제가 깊숙이 이들과 상담을 하고 대하다 보니까 아, 이들도 위로를 받아야겠더라고요.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너무나 좀 절망적이어서 좀 희망을 주어야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이렇게 희망과 절망을 얘기하는 가운데는 제가 이제 살아온 과정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야지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예, 기존의 책들과 좀 다르게 저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 이제 작가님 이번 책을 보니까 이제 미술 치료라는 그 개념을 처음 이제 하신 선구자시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 네. 제가 이제 미술 치료를 공부할 당시에 네. 미술이 치료가 된다고? 네. 라든가 네. 네. 미술 치료는 어디서 하는 건가?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제기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제가 이겨내고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병원 또 의과대 교수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림이 주는 치유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술로 치료를 한다, 예술로 치료를 한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들 인식하고 계셔서 네. 저는 아주 굉장히 큰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그 작가님 책 보고 처음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림이 치료가 될 수 있구나, 치유가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박물관에 미술 걸려 있는 예술 작품으로 봤는데 이게 진짜 이게 정서적이든 뭐 심적이든 이게 큰 위로 용기와 메시지를 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술 치료라는 게 대체 어떤 거예요? 네, 미술 치료 하면 이 용어 그대로입니다. 미술과 치료의 만남이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미술과 의학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심리학도 들어가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도 들어가긴 해요. 미술 치료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때 그림 보면은 치료가 되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술 치료는 진짜 병원, 의료기관 네.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환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아져야 돼요. 심리적으로 좋아지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네.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게 미술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런데 우리가 다 병원에 가야 되고 다 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당장 어떤 질병에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건강관리,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좋은 그림을 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병원에서 하시고 계신 그 그림 치료는 네. 수치적이든 뭐 계량적이든 확실하게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네. 미술 치료라는 게 의학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미술 치료하면은 아이들 그림 그려놓고 네. 심리 평가하고 네. 네, 뭐 엄마를 안 그리면 엄마 문제 있어, 아빠를 안 그리면 뭐 아빠가 아이하고 잘 놀아주지 않기 때문이야라는 네. 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미술 치료는 심리 평가도 물론 들어가지만 정말 어떤 질환, 예를 들면 치매, ADHD 아니면 우울 뭐 이런 장애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켜서 정말 호전이 돼야 돼요. 치료가 되고 호전이 되는 게 미술 치료의 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울하다, 우울증이 있으면은
항우울제를 먹잖아요. 네네. 그 효과가 그림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술 치료를 받으면 네. 내가 우울하다 하면은 우울증에 맞는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만들게 하거나 그림을 보게 하거나 네, 이런 색깔을 쓰게 하거나 해서 정말 치료적으로 있는 프로그램들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어떤 또 치료가 되느냐 하는데 네.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막 약간의 우울해 이거와 우울증이야 이것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좀 우울해. 네. 아니면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할 때 이 그림을 봤더니 눈물이 나. 마음이 너무 애잔하고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사실은 일상의 어떤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그 미술 심리 치료의 현실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좀 뭐 인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제가 처음에 미술 치료할 때는 다들 네, 누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뭐 장애인들이 하는 거냐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셨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냐 그랬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바뀐 게 미술 치료는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질병을 호전시키는 거거든요. 네.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뭐 치매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센터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심리치료로 이렇게 미술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혹은 책을 보실 분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림이 가진 치료의 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를 이제 찾아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본 이런 조각작품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 있는 건지 몰랐는데 우연히 이 조각작품을 보게 됐대요. 근데 그 거미가 이렇게 얇은 거미 다리로 큰 몸을 네. 지탱하면서 견디는 모습, 큰 조각상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마치 자기의 힘든 삶과 같아서 그 자리에서 엉엉 주저앉았다. 근데 그 작품은 부르주아의 거미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어떤 작품을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 조각상 하나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됐다는 거 이 네. 그림이 주는 치유의 힘이죠. 그리고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꼭 내 상황 같아. 네. 내 상태 같아. 아니면 다른 그림도 많은데 이 그림을 보니까 유난히 나와 비슷한 것 같아.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마치 누구 같아.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이런 것 자체가 그림이 주는 치유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내 상황이나 내가 투영이 되고 그렇죠. 어떤 교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서 투영이나 교감이 되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건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 똑같은 그림이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쓱 지나가는데 네.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또 상황에 맞는 그때그때 그때 그림이 주는 어떤 치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치유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내가 이 그림에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가요? 배경 지식을 알고 그 그림을 보면 네. 더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고흐 그림을 이게 고흐 그림이야 라고 느끼는 건 고흐의 그 삶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 어려웠던 삶, 예술을 사랑했던 열정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더 고흐의 작품이 애착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색깔과 형태만 봐도 너무 좋아, 왠지 좋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림인데 나는 저 그림이 별로 와닿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라요. 극히 정상입니다. 이게 네. 지식이 있으면 그 교감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작가나 지식이 있으면 좀 더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 다는 아니라 다는 아니다. 전혀 몰라도 네, 충분히 네. 가능하다. 그럼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가는 지역에 방문했는데 박물관에 갔는데 그 그림이 너무 인상에 남았어요. 그 그림은 교과서에도 없었고 어딜 가도 볼 수 없었어요. 하는데 저는 그 그림이 잊혀지질 않아요. 이런 거는 어떤 사전 지식보다도 내가 그 공간에서 내가 느끼는 또 치유의 기쁨이죠. 저는 뜻밖의 문장이 뭐였냐면은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가 미술 치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어떤 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감정을 억압 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뭐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해 왔었어요. 그런데 미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전문가들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금방 또 찾아내거든요. 네. 봤더니 굉장히 억압된 감정들이 많이 있더라. 때로는 분노, 때로는 너무나 그 우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그림을 통해 저희가 판단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주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네. 예, 밝으니까 잘 몰랐다가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그 사다리 소방 훈련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와이어가 풀어지면서 세 분이 그 자리에서 운동장에 떨어지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떨어진 거를 목격한 아이들이 전혀 문제 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어떤 학생은 학교도 일찍 왔고요. 또 아이들하고 장난을 쳐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설문지를 돌렸어요. 뭐 밤에 잠을 잘 못 자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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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로도.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보셨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말로는 괜찮다. 또 행동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때 투입이 돼서 같이 했더니 그림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상담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그 억눌렀던 감정들, 엄마가 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그 충격들 이런 트라우마를 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서 정말 본격적인 치료로 들어간 적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만 3년이에요. 만 3년이면 사실 어른들이 봐도 참 긴 기간이거든요. 태어나서 3살이 되는 시기까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봤던 너무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당했을 때 그런 이제 어려움들, 그 다음에 얼마나 아파요. 어른도 아팠잖아, 치료받을 때. 아팠던 거, 학교에 가지 못했던 거, 또 집에서 혼자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가족과의 문제, 학교와의 문제, 또 심지어는 부모의 돌봄이 좀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거, 경제적인 문제 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른들도 문제였긴 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마음 재난 보고서라고 저희가 프로젝터를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정도로 그림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상관없이 저희 전문가들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한 건가요? 아, 그림을 그려보게 하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 아, 그러면 코로나 때 이거는 전 국민이 사실은 이제 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그 발달 과정인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뭐 공통적인 무언가가 나타난 건가요? 아, 네, 그럼요. 그것도 이제 보고서에 많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는 게 이제 질병에 관한 거. 코로나를 굉장히 그 세균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들 아프니까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뭐 입원한 거, 집에서 격리한 것들, 네, 그 다음에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림들은 집집마다 집에 지붕이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동네에 집이 다 빨간 지붕이니 했더니 다 코로나가 걸려서 이 지붕에 다 집집마다 열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 지붕으로 다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그렇게... 빨간색 굉장히 많이 썼고요. 검은색 많이 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아이들이 이제 빨간 지붕 막 그렸어요. 문제를 이제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이들은... 치유를 시켜주나요? 이런 아이들은 심각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오거나 아니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풀어주는데 현재 저희가 한 프로젝트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이걸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의 큰 사건을 경험한 친구들은 아직 없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스트레스를 좀 들어주고 그림을 통해서 계속 해소해주는 이 정도로 했지만 이런 코로나는 또 국민들 전체가 지금 겪었고 전 세계가 겪었기 때문에 공통으로 겪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 조금 덜하고요. 근데 이제 큰 사건을 나만 겪었거나 특정하게 겪었을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사고일 경우는 정말